안녕하세요. 보릿고개 안동역에서라는 노래를 부른 가수 진성입니다. 추억할 때 안동역에서. 근데 요즘에 신보릿고개다. 저는 감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. 마음도 피폐해지고 물질적인 것도 사실 좀 힘들어지고, 그래서 그런 것들 피부로 느끼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시절이다 보니까 보릿고개 시절이 다시 왔다 이렇게 주위에서도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. 저도 여러분들하고 사실은 똑같거든요. 저희도 공연이 있어야지만 뭐 먹고 살고, 노래를 하고 그 노래 속에서 여러분과 교감을 가져야 되는데, 근데 요즘에 이제 공연장을 가보면 사실 공연장은 썰렁하고 돌아서면서는 굉장히 좀 아쉽고 좀 쓸쓸하고, 뭐 인생은 마음먹기 달렸다 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? 그래서 자신대로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마음속에 무엇인가를 다 좀 떨쳐버리는 약간의 그 여유를 좀 가지시는 것도 괜찮겠다. 저는 이제 공연하는 가수이다 보니 공연장에서 여러분을 만날 약속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고요. 뭐 위드 코로나가 잘 되어가지고 그것이 우리 일상생활에 분포가 높게 퍼진다면 여러분께 일일이 찾아뵙고 인사를 드리고 싶어요. 국민 여러분, 제 노래 중에 이런 노래가 있어요. 지금부터 뛰어, 뛰어. 앞만 보고 뛰어, 뛰어. 내 인생에 크크를 걸지 마. 국민 여러분, 하나 되어 코로나19를 꼭 이겨냅시다. 국민 여러분, 사랑합니다.